동반자, 정홍기. 동반자,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이다. 작가 정홍기.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이다. 그래서 매우 소중한 존재다. 노년기 남성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우스갯소리로 나이 들면서 필요한 다섯 가지는 첫째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애들엄마, 넷째 집사람, 다섯째 와이프라고 한다. 반면 여성들은 첫째 딸, 둘째 돈, 셋째 건강, 넷째 친구, 다섯째는 찜질방이라고 한다. 이는 남자에게 있어 배우자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부부간에도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한쪽이 되면 그 소중하고 귀함을 절실히 느낀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사이가 부부이며 곁에 있어도 그리운 게 부부이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반쪽이면 미완성인 것이 부부이며 혼자이면 외로워 병이 나는 게 부부이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며 화기애애하게 부부 생활을 즐기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아내란 청년에겐 연인이고 중년에겐 친구이며 노년에겐 간호사다. 란 말이 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아마 부도 명예도 아니고 사는 날 동안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랑을 나누다가 난 당신을 만나 참 행복했소 라고 말하며 한쪽이 먼저 가고 얼마 후 뒤따라 가는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이다. 배우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비록 무심하고 똑똑한 남편이나 바가지와 잔소리꾼의 아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그늘이자 마음의 버팀목이다. 아내와 남편이란 이름은 세상 속에서 꿋꿋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